30번째, 독일 함부르크에서 베를린 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전 시간이나 그런 유명한 구간은 자리를 예약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12시 가까이 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차는 일종의 KTX인데 서서 갈 그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구역구역 이래저래 막 저는 아저씨니까 뭐 아줌마처럼 앉아야 되니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겨우 뭐한 자리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애들은 좀 서서 가고, 그리고 의자 위에 행선지 안 나오면 그냥 앉아도 되니까 그냥 뭐 괜찮습니다. 예약서가 아닙니다. 제가 부위 20 쓰는데 그 액정 보호 필름 때문에 터치가 잘안 되는 줄 알고 뜯었는데 터치는 여전히 안 되더군요. 참 LG 다 좋은데 이게 왜 터치가 잘안 되지? 그래서 괜히 액정 보호 필름 떼가지고 좀 후회했습니다. 와이파이는 되는데 좀 느립니다, 이 차. 그래서 인터넷 겁나 빨랐던 떼제비하고는 좀 비교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서로 마주 보는 그런 자리에 앉았는데 뭐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럼 뭐 서로 뭐 어디 뭐 쳐다볼 데도 없고. 그래서 그때 3G으로 내가 5기가 한국에서 충전했는데 근데 10일도 안 돼서 2기가를 써가지고 그좀더 살까 뭐 이래 그때 당시에는 고민했는데 그냥 한달 정도는 5기가로 충분했습니다. 뭐 동영상 안 보니까 감기약 먹고 졸다가 베를린이라 해가지고 내렸는데 베를린 아니어가지고 다시 환급이 탔어요. 그래서 메인역은 TIF, TF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를 한번 읽겠습니다. 3학년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 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과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빰따기를 처음으로 맞았다. 박성우님의 3학년이라는 시입니다. 이제 그 우물은 이제 어쩝니까? 부장님, 개그하겠습니다. 8년 동안 소리를 지르면 커피 한 잔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 6년 9개월치 빵구를 모으면 핵폭탄 한 개치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심장은 9미터 정도 부린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기압에 살고 있으니까. 돼지 오르가즘은 30분 동안 지속된다.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린 후 굶어 죽을 때까지 9일 동안 살아있다. 벽치기를 머리를 벽에 박으면 15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사마귀 수컷은 머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교미할 수 없다. 암컷은 수컷의 머리를 싹둑 잘라내면서 교미를 시작한다. 벼룩은 자기 몸의 350배 길이를 전파한다. 인간이 미식축구장 7개를 세로로 전파하는 높이다. 메기는 27,000여 가지 미각을 느낄 수 있다. 사자는 50회 이상 교미를 한다. 나비는 발로 맛을 본다. 가장 힘이 센 근육은 혀다. 이거는 왜냐하면 짧아서 그런가. 점프 못하는 동물은 코끼리다. 타조는 눈이 내보다 크다. 불가사리는 뇌가 없다. 북극곰은 왼손잡이다. 인간과 돌고래가 쾌락을 위해 섹스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럼 아까 돼지가 50시간, 아 30분 동안 오르가즘 지속된다. 이건 거짓말이네요. 어제 뉴스. 요즘 그 자한당 지지율이 30%인데 우리나라의 30%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벌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는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친재벌 성향과 정당 이명박을 선택한 동네 마트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생 중인 50대 김정규님. OECD 국가 중 복지 지출 비율이 꼴찌였어.
OECD 평균의 절반, 현재 GDP 대비 7%, 복지가 늘어나자 좌파 정권이라고 우기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게 된 박수금님. 논술과 건전한 비판의식은 비판의식을 함양하고자 조중동 사설을 밑줄 치며 정독하는 재수생 박양. IMF 때는 경제가 망한 줄 몰라서 한나라당에 한표 주시다가 노무현 때문에 경제 망했다고 또한번 IMF 당에 한표 헌납하신 과일가게 아줌마. 일본 우익의 망언에 거품은 물다가도 정작 일본에게 사과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이명박과 경제 운운하며 역사 청산을 번번이 가로막았던 친일파 비호 세력 한나라당에 한표 주시고 조선동원 조중동 친일신문이었던 것을 몰라 평생 조선과 동화에 세뇌당한 80대 할머니. 일본 자위대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한 한나라당 나경원, 안명원, 김석준, 송영선. 아직 이런 사람도 하고 있네요. 참네. 특히나 한나라당,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쁘다고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40대 노총각.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지만 일제 당시 여러 희생자에게 갈 돈을 단돈 3억 달러만으로 배상을 끝내버린 일본 제국의 충견으로 일본 천황의 충성을 다짐하고 항일군을 토벌한 일제 군인이자 유신의 살인마 박정희를 좋아하는 김인권 씨. 5.18 광주 희생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나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폭도로 규정한 조선일보사의 자전거 경품에 홀려 조선일보 정기 구독 중인 K 씨. 삼성의 비자금과 기름 유출에 진노하셨지만 삼성을 옹호하기에 바쁜 조중동을 50년째 번갈아 구독 중이시며 밀수된 사카란을 드시며 자는 80대 할아버지. 농민에게 뗐으면 안 된다고 한 이명박과 신자유주의 신봉하는 한나라에게 한표준 시골에 농사 짓는 아저씨. 산업화 초기에는 고도 성장이 가능하고 박정희는 20년간 집권했기에 산업화는 당연히 이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를 경제 전문가라 생각하는 모 대학 경제학도.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나왔을 때는 경제와 정치는 다르다며 손사래를 치다 결국 현대건설 말아먹은 MB를 경제의 적임자로 생각한 아줌마. 재벌이 납품과 후려치기로 중소기업을 괴롭혀왔지만 정작 투표는 재벌의 비리에 침묵하고 노동자에게만 대한 자원봉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노동자의 일반적 희생을 주문한 MB를 선택하신 어느 중소기업체 파견 근로자. 도덕성이 밥 먹여주냐며 4배가 불려야 된다고 외치지만 사회의 비리 비판, 비리로 자기가 낸 혈세가 새 나가는 것과 이천 화재처럼 사람의 생명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생각 못하는 회사원 L씨. 추가 대북 지원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합의하에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하면 인도적 지원, 노무현이 하면 퍼주기라고 생각하며 남북관계 완화로 국가신용도가 상승하는 것은 모르시는 독재 시절 반공교육에 세뇌당한 김반공님. 이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 30% 계십니다.